마치고 그 후에 영화 예매권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DM으로 보내거든요. 사연이 좋아서 두 명을 뽑았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앉아계신 두 분이 사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한 번씩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8CHVV님 작년부터 꾸준히 직관을 다니면서 처음으로 친구를 경기장에 데려왔어요. 배구장이 처음이고 배구도 잘 모르는 친구라 잘 즐길 수 있을지 걱정도 되는데 친구 데리고 패밀리석에서 열심히 응원해 드릴게요. 노래는 우리 짱비케인 선수들이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는 저의 마음을 담아서 더 보이즈의 노 에어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즌 하경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 무상 없이 행배 행복 배구 건배 건강 배구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응원 문구 한번 보여주세요. 하경인 배고프겠다. 하경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고프겠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경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 하경 언니 지금까지 시즌 7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 남은 시즌도 부상 없이 행복하게 데뷔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사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SERLO4님께서 작년에 수능 준비하면서 늘 집관을 했는데 대학 붙으면 부모님 모시고 같이 화성 가서 응원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된 지금 당당히 대학에 합격.
가지고 화성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어디 계세요? 아 역시 역시 부모님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아 역시 우리의 효녀입니다. 효녀예요. 부모님 저쪽 삼익가구 아래쪽에 이쪽에 삼익가구 아래쪽 그 위에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머니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효녀예요. 웬만하면 좀 부모님이랑 같이 볼 수 있는데 아, 부모님은 저기서 보세요. 나는 응원할 테니까 라고 이쪽으로 와주셨네. 자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집에서 화성까지 멀어서 늘 부모님께서 데려다 주시는데 지난 24일과 1일 경기 때 아파트에서 우리 선수들이 던져준 사인볼에 연달아 받았어요? 아, 한 선수가 받은, 던진 거 받고 또 다른 선수가 던져 또 받았어요? 4일날 승준이가 던진 볼 받고 1일날 혜인 언니가 던진 거 받으셨어요. 이 정도면 전문가거든요? 아, 이 정도면 지금 사인볼 받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일날도 받았고 1일날도 받았고 오늘 받으면 대박이네요. 네. 됐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버님이 받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사인볼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화이팅! 알겠습니다. 자, 엄마, 아빠, 매번 데려다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남은 시즌도 같이 직관 다녀요. 우리 짱비케이 선수들 다치지 않고 행복되고만 할 수 있길 바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선수 가장 좋아하세요? 저 김희진 선수랑 이소라 선수. 가장 좋아하는 선수에게 응원의 메시지. 아,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우리 IBK 선수들 요즘에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지치지 말고 끝까지 남은 시즌까지 행복되고 건강되고 하기를 바래. 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아, 이것도 응원 문구. 이소라가 내 소라시야 라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선글라스를 끼셨는데 선글라스 끼신 이유가 있다며? 언니들이 너무 눈부셔가지고 지금 이걸 안 끼고 언니들을 볼 수가 없어요. 잠깐만 그러면 잠깐 시도 한번 해볼게요. 시도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짝 눈부시는지 안 부시는지 하나. 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지? 볼 수 없어. 아 그래도 한번 시도해볼게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글라스 끼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응원의 메시지 IMK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이 워밍업 하고 있는 선수들이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IMK 화이팅!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두 분 중에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두 분이 한 곡씩 신청해주셨는데 더 보이지 드레인. 왜냐면 왜 신청한 거죠? 언니들이 없으면 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래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영화 예매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요. 팬분들께서는 긍정적이시고 항상 우리 선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IBK 기업분의 아티스트들보다는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모든 분들 그 마음은 충분히 다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이분 뭐 아이디도 저희가 희진 선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희진 HYEONI님께서 선수분들이 힘을 내서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희진 언니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김희진 선수 3행시 준비했는데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김희진 언니. 희나는 가득히 남아 응원합니다. 진.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더 힘내세요. 아자! 아자, 하수! 예.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IBK 기업은